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미국 사업단이 주관하는 뉴욕 포럼이 지난 1일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은 선교, 역사, 사회, 경제, 정치, 과학, 안보, 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세계 인류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집중 전망했습니다. 사무총장 황영송 목사는 기독교 영역에서는 한교총에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행사를 잘 진행하고 있기에 저희는 종교색보다는 공적 선교와 학술 운동을 하고자 한다며 그래서 미국 행정부 유관단체와 조지 워싱턴 대 등과 파트너가 되어 활동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미주총회 뉴욕지회가 지난 7일 프라미스 교회에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집중 조명하고 되새기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 전집 발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규학 목사가 특별 강사로 초청됐습니다. 이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 성서적 가치를 실현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현재 진행 중인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 사상 등에 대한 강연과 함께 전집 제작 과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목사는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해야 사람은 크게 성장한다고 말했고 이승만은 평생 가난과 질고와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어 이승만은 배제학당에서 기독교를 공부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변했다고 일본 제국주의와 공산당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등 나라를 하나로 뭉쳐 이끌어 나가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지에는 오는 15일에는 광복절 및 건국일 기념 감사 예배, 9월에는 제8회 후원 골프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뉴욕이 미국에서 불친절하고 예의 없는 도시 1위에 꼽혔습니다. 2위는 LA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서베이 몽키가 2천여 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뉴욕이 가장 무례한 도시로 꼽혔고 이어 LA와 워싱턴 DC가 가장 불친절하고 예의 없는 도시 2, 3위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이 조사는 50개 대도시를 목록화하여 응답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무례한 도시 5곳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뉴욕시는 34.3%의 응답자가 가장 불친절하고 예의 없는 도시로 꼽았으며 LA는 19.7%가 최악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워싱턴 DC가 세 번째로 무례한 도시라고 답했으며 시카고, 보스턴, 디트로이트, 버팔로,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가 불친절하고 예의 없는 도시 10위권에 들었습니다. 뉴욕이 이번 조사 참여자들로부터 가장 악평을 받은 데 대해 예절 문화가 다른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매거진 트래블 레저가 최근 발표한 미국에서 가장 무례한 도시 1위는 마이애미가 차지했습니다. 뉴욕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이어 세 번째로 예의 없는 도시에 올랐고 LA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조사는 트래블레저가 5만여 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시를 묻는 설문조사에 추가된 항목으로 응답자들이 가장 친절하다고 꼽은 도시 1에서 2위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와 오스틴이 차지했습니다. 팬데믹 시대 인간 본성을 그린 대한민국 최초 항공재난영화 비상선언이 드디어 12일 금요일 미주에서 개봉됐습니다. 비상선언은 재난 상황에 직면한 항공기가 더 이상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하여 무조건적인 착륙을 요청하는 비상사태를 뜻하는 항공용어입니다. 영화 연애의 목적, 우아한 세계, 관상의 한재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인천발 하와이행 항공기 내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삶의 마지막에 선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와 맞물려 영화계와 관객들의 관심이 모아진 영화 비상선언은 무엇보다도 초호화 캐스팅에서 흥행 성공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뉴욕 지역은 컬리지 포인트 멀티플렉스 시네마, AMC 베이 테라스, 뉴저지는 AMC 리치필드 파크에서 상영됩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